다니시죠? 네. 네. 아마 잘생긴 얼굴을 가려서 많은 팬분들이 좀 아쉬워하시기도 할것 같은데 거울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거울이요? 긴장 다 하고. 아, 제가 거울을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아, 정말 진심으로 아, 정말 참 못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어, 제가 좀 인상이 강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분장까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, 많이 나쁘게 생겼더라고요. 아, 오히려 어, 잘 된 게 아닌가라고 아, 네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연기 다양한 작품을 출연을 하셨고 또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일단 저는 어,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기자의 꿈을 키워서 고등학교, 대학교, 연극영화과 공부를 전공했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여 작품 정도를 네, 방송, 드라마, 영화 이런 걸 했고요. 어, 지금은 이제 가수로서 네,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포커즈란 그룹은 데뷔한 지 5년 차가 되는 그룹이고요. 어, 현재 일본과 뭐 대만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불과 4월 달만 해도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컴백을 하고 또 이번 달 말에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어, 다시 찾아뵐 예정인데요. 어, 지금 팬분들도 지금 제가 마법 전자문을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제 팬분들이 나이대가 딱 마법 전자문을 너무나 좋아할 나이대분들도 많이 계시죠. 예예. 네,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연령대를 불구하고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 마법 전자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원작과 비슷한 나쁜 캐릭터로서 찾아뵐 예정입니다. 네, 끝으로 그 나쁜 연기 한 대사만 부탁드립니다. 당신이 상관할 거 아니야. 이런 나쁜 네. 예,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